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해 주시는 방패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래서 방패. 너를 보호해 주는 방패라는 거야. 방패.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보호자다. 걱정하지 마라. 적군들이 뭐 아무리 많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그런 적들이 많아도 내가 너의 방패, 방패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내가 나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나를 뭐 머리를 치든지 뭐 어깨를 치든지 치려면은 맨 먼저 쳐야 될 때 뭘 쳐야 돼요? 방패부터 먼저 쳐야지. 방패가 날 딱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려면 하나님부터 먼저 건드려야 돼.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면 하나님부터 먼저 써. 이게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돼. 살아야 된다.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알고 있는 나는 끝인가 보다 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신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믿음과 또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면서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이 귀로 이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개인적인 이 만남이 바로 이 빈들의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도 뭔가 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하나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이런 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막연한 그런 예배가 아니죠. 막연한 기도가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확실한데 하나님이 확실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야곱이 그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 뭐 이렇게 오래 나간 사람도 이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는 것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 아시죠? 제가 고백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저는 뭐 거의 매일 그 고백하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한 번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거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구주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막 예수님 사랑하면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내 개인으로 입으로 기도하고 영접하고 믿습니다고 고백해야 돼. 이거 없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없이, 그래, 내 교회 교회 다니시니까, 집사니까, 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입으로, 예수님,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이 고백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이 확 바뀐다니까.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